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인 청년들을 강제 노역시켰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강제동원 역사가 있었음을 알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재가 되고 난 뒤 강제 노역이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아베 정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지영, 손영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일본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군함도에서 강제 동원과 강제 노역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5년 후, 공헌했던 일본 산업유산 정보센터가 도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이 日本はですね、朝鮮人の強制労働ということはさせした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をですね。 이 센터에는 강제 동원도, 강제 노역도 없었다는 일방적인 증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한 민간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또 다른 일본인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가토 고코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가토 고코 이사, 산업유산 프로듀서라고 해서. 가토 고코,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했던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총회에도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가토 고코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것을 부정하는 민족 차별은 없었다, 강제 동원은 없었다. 가토 고코, 일본의 유명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大臣 가토 고코가 있대. 그 세계유산의 등록에 대해 それは 내가 やってあげる. 가토 고코가 사실상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는 이 단체는 실제로 아베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4년간 약 5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선 유사도 相手他の団体法人は一つも入札をしていません. 그래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측근을 통해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일본이 만들어낸 이 시설에서 만들어낸 철이, 선박이, 석탄이 뭐랬지? 결국은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연계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취재팀은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의사가 있는지 수차례 메일과 팩스, 전화로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SBS 최정입니다.